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에너토크,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원전주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토크가 저점에서부터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에너토크를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지금 매수를 해서 매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에너토크뿐만 아니라 원전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를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재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수주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대감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체코에 30조 규모에 달하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렇게 두 가지 실질적인 계약이 진행된 건과 이 체코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두 가지 재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수요량 자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특히 구리 관련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 원전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이두 가지 쪽으로 실질적인 수급이 가장 크게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과 앞으로 체코의 대규모 수주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 AI 산업 자체가 발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게 된다면 이 원전과 태양광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강력한 재료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에너토크뿐만 아니라 원전주 전체적으로도 아직까지 주가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에너토크뿐만 아니라 원전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눌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 대금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나와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그리고 재료들 일정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키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나왔는지, 앞으로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전주, 특히 에너토크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 시가 매수 종목으로 HLB 알려드렸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28일 장 전인 8시 42분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던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렇게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악재가 있는 상태이지만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상태였고, 지금도 주가가 이렇게 14%에 버티고 있지만 장중에 20%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는 이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실 때 어려울 게 절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타 종목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매도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점들 그리고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배워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매수할 종목들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타 종목만으로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한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 가격대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었을 때는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종목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런 과거 이력과 재료들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지금 자리부터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확실한 재료가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